많은 분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고. 옆에 있던 정태훈 사장은 벌써 저기 그럼 사라지고 없어지고. 물어볼까봐 어떤지. 어,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뭐 일단은 와주시니까 박수는 쳐주시니까 이제 뿌듯해서 아, 그래서 이제 인사하려고 이러는데 또 정태훈 사장이 사라졌어. 뒷모습은 보이는데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배우도 온 분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아, 또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거. 아. 시사회 끝나니까 다 사라지고 잡혔던 극장이 반으로 줄고. 와, 정말 매일 어지럽더라고요. 이렇게 불공심해.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낭만 자객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영화 배우로 막을 내리느냐. 아하. 이런 정말 중대한 포인트 작품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계속 머리가 어지러우면서 한마디로 아, 이제 그 영화계도 뭐 은퇴 발언을 했다는 얘기가 언뜻 들었는데. 아, 그거는 또. 아, 나 지금. 머리 아프세요, 또. 아니, 또 가신 거예요? 아니, 이제 그 나비라는 영화를 이제 다 끝내고 이제. 자신감이 이제 자신감이 이제 정태원 우리 대표님께서 이건 이제 태원 형이 방송 봐도 정확한 거예요. 너 이제 인터뷰하고 할 때 너 지금까지 영화 많이 안 됐으니까 이거 자신감으로 위로 붙여. 이 영화 무조건 되니까. 그리고 인터뷰할 때 이 영화 안 되면 너 영화에 떠난다 그래. 세게 위로 붙여. 어, 진짜로요? 아니, 그렇게 자신 있어요? 그랬더니 야, 나야 정태훈이야. 야, 정태훈, 야, 세게 밀어붙여. 그래도 저는 그렇게까지 세게 밀어붙일 생각은 없었어요. 영화는 정말 매직이거든요. 이게 그렇지. 뚜껑을 열어봐야 네, 그 안에 비둘기가 날라올지 뭐가 나올지 아무것도 없을지 진짜 이거 영화는 매직이거든요. 아, 아무도 몰라.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헤드라인에 한 건 아니고요. 어. 네. 인터뷰를 축하고 뒤에 이제 조그만하게 아, 정말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전 정말 영화가 안 되면 정말 떠날 마음으로 영화를 했습니다. 네. 정말 잘 봐주십시오 했는데 헤드라인에는 딱 김민종 이 영화 안 되면 영화기 은퇴. 아, 또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아, 인터뷰할 때 왜 이렇게 농반 진반으로 툭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정태훈 사장이 책임감이 있으니까 낭만 자객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흥행 감독하고 무조건 해야 된다. 아. 결국 은퇴를 시켰네,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은 결국 약속은 지키셨네요. 그 이후로 안 들어왔습니까? 그 이후로 낭매작의 이후로는 영화에 있어서 작품을 들으셨습니까? 저예산 영화 이제 한편 들어왔었는데요. 독립영화. 독립영화. 네. 저... 형은 그래도 굉장히 좋았어요. 종려나무 숲이라고요? 아, 나 보진 않았는데 들었어. 네. 형은 좋았어요, 정말. 네. 형은 정말 좋았어요. 예술영화로서 아주. 예. 네. 더 정말... 중요한 거는, 와, 그래도 그 낭만자객을 한 게 지금도 윤재균 감독님하고 좋은 인연으로 갖고 네. 있어요. 네. 재균이 형이 민종아, 내가 언젠가는 정말 너한테 복수를 꼭 하고. 그게 이제 꽤 됐죠, 시간이. 꽤 됐죠. 기다리고 있죠. 우리나라도 해운대도 네. 있었는데 연락 안 했네. 아, 좋았다, 구매. 앞으로도 또 의리로 작품을 선택하실 겁니까? 이제는 의리보다도. 네. 아니, 이제, 누가 좀 의리로 좀 써줬으면 좋겠어. 아, 정말, 나 정말 이런 얘기. 아, 저 정말, 저 정말 영화 네. 왜 갑자기 김보승 스타일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영화 정말 잘 되고 잘 할 때 의리로 정말 작품 많이 했잖아요. 근데 했는데 이제 좀 의리로 좀 한번 좀 이제 거둬 주실 때도 됐는데 아, 재균이 형 연락 좀 주세요. 짠하네요, 정말. 그래서 윤재균 감독이 요즘 영화 찍고 있는데. 네, 좋은 작품 찍고 있죠. 연락 안 했어요. 연락 없죠. 그건 나쁜 사람이네. 아니 근데 저한테 말은 네. 요거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근데 그런 게 좀 몇 번 돼요. 그래서 네. 끝까지 이제 믿고 기다리는 거죠. 이제 작품 준비하고 계시는 감독님들한테 영상 편지를 은퇴한 거 아니다. 네. 네. 아니 네. 김민정 씨는 충분히 영상 편지를 띄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왜? 잘 나갈 때 네. 그때 다 거절하지 않고 네. 그분들 위해서 다 했는데 네. 이제 와서 네.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의리로 해놓은 게 지금 얼만데. 그럼요. 지금 바닥에 뿌리 넘겨놨는데. 아, 의리를 지켜라. 네. 이제는 정말 의리로 네. 배우로서 저를 거둬주시면 네네. 책임감을 가지고 네네.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해서